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디올 2021 봄, 여름 레디투웨어 패션쇼를 만나볼 거예요. 네, 지금부터 파리가 아닌 여기 한국에서 패션쇼를 관람할 예정인데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디지털 패션쇼라 그런지 정말 설레네요. 네, 오늘 패션쇼를 위해 제가 선택한 의상은 바로 짠! 편안하게 집에서 패션쇼를 관람하기에 어울리는 옷으로 한번 골라왔어요. 패션쇼를 보기 전에 몇 가지 한국어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어로 헬로우는 안녕, 땡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I love Dior은 Dior 사랑이에요. 드디어 잠시 후에 디올 패션쇼가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디올 패션쇼를 보게 되다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볼까요? 마리아 그라치아가 선보이는 디올은 매번 저를 놀라게 만들어요. 단아한 모습 뒤에 강인함이 숨어있죠.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화로운 느낌. 패션쇼 무대부터 딱 디올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저 벽에 있는 조명들이 제 스타일인데요. 이제 곧 모델들의 워킹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디올의 이번 시즌 룩은 어떨까요? 네, 진짜 멋있는 컬렉션이었던 것 같아요.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서 완전 숨 죽이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룩을 뽑자면 저는 수트 드레스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아, 그리고 페이즐리와 플로럴 모티브의 스카프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좋았나요? 제가 오늘 본 많은 옷들을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서정적 아니면 시적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디지털로 디올 패션쇼를 보다니. 그것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이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디올의 디지털 패션쇼 어떠셨나요? 디올팀에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할게요. 다음에 파리에서 만나요.